최저임금 인상안이 8,590원입니다. 이전에 여러 해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비율의 인상을 결정한 것입니다. 아무리 낮은 인상률일지라도 인상 자체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독입니다. 노조 눈치보기식 최저임금 결정.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감소하는 등 임금 격차가 축소되고 상시 근로자 비중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성과를 낳았습니다. 최저임금 폭탄을 막기 위해서 동결이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심의 요청해야 합니다. 국민과 민생을 생각하는 최저임금 결정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겠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지속적으로 좌파적 정책이라는 딱지를 붙여왔고 재심의까지 거론하는 것은 지난 대선 공약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자 저임금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현실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양극화 해소 등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국민의 생활비를 낮추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 그리고 경제가 공정하게 작동하여 불균형을 해소하는 일에까지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